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 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아인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아인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겠죠? 네. 토요일이죠? 토요일, 한 주 동안 많이 네. 바쁘게 더 지냈네요. 다예요? 요즘 방송을 좀 날로 하시네요. 몇 회 됐다고 지금. 네? 바쁘게 지냈고요, 선배님. 네. 바쁘게 지냈고요. 새로 와서 긴장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너무 빠진 거 아닙니까? 우선 요가 수업을 엄청 열심히 했고. 네. 스승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이요? 네, 5월 15일. 그때 우리 회원님들께서 저를 또 스승이랍시고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저는 어버이날 카네이션 사드린 게 엊그제 같아가지고. 아, 어버이날. 네. 아, 요즘에는 또 그 카네이션을 사드리는 게 마음이 남달라요. 왜요?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이제 산 날이 살 날보다 더 많다. 이때까지 살아온 날이 산 날보다 더 살 날보다 더 많다는. 그렇죠, 그렇죠. 와,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좀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좀 마음이 달라요. 이제 그런 기념일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죠. 예, 예전 같으면 막 아버지께서 뭐 카네이션 사가시면 카네이션 사가면 아 어차피 죽는 거 왜 사오냐고. 그런데 이제는 받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좀 너무 우울해졌나요? 아니요. 근데 제가 그 민준 DJ님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영화인가 책에서인가 봤던 문구 내지는 대사인데 어떤 조금 노인 할아버지께서 이제 내 인생의 봄을 몇 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문구를 접하게 됐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네. 아, 전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한 일들이 많았는데 기억에 남는 걸 하나 풀자면 제가 이제 저희 집 구조가 어떠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4층에 거주를 하시고 저는 이제 2층에 그 방에서 자취를 원룸에서 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께서 제 방을 치우고 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방 청소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나이 서른 먹고 이제 수염이 덕지덕지 났는데도 아직 애구나. 그죠. 네, 그런 묘한 감동을 느꼈던. 그죠. 그저 아기죠. 예, 네, 그런 한 주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네. 당연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 엄마가 보여줘야 되니까. 아기시네요. 그렇죠. 네. 아기네요. 네. 서른 살 아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19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오늘의 손님은 재연화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왜요? 오늘 또 19금 토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아니 인스타 보고 온 거랑 19금이랑 무슨 아니 저 약간 미소가 음흉해 보여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약간 눈빛이 섹시한가요? 제가 눈을 피하게 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전에 저보고 이제 원래 눈을 안 마주치냐고. 아, 맞아요. 저 원래 눈 굉장히 잘 마주치거든요. 근데 제가 아예 모르게 눈을 피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계속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본능이 거부했나 봐요. 아니죠. 설렌 거죠. 네? 설렌 거죠. 제가요? 아니,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네. 아주 단호한 친구입니다. 네, 근데 얼굴 왜 빨개지세요? 얼굴 빨간 거는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엄마에 대한 그 감동이 아직 안 없어져가지고.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나훈아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 네. 얘기 열심히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웃겨 대표에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네. 네. 환영합니다. 아니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이죠.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업계에 또 짬바가 남다르시고 뿌리가 쫙. 네. 저희한테는 이제 선배님이셔가지고 긴장이 좀 되긴 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선배 아닌데. 저는 안 하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당신이 거부하셨지? 네. 저는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으셨나요?
네, 이게 나름의 네, 발악입니다. 네. 아, 재연화님, 우리 제씨 성을 가진 분들이 지금 두 번째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특이하신 성을 가지셨는데 아주 오. 보기 드문 성을. 그럼요, 귀한 성입니다. 네, 귀한 성을 아, 귀인이 네. 오셨어요. 네, 제갈공명의 네. 59대손입니다. 제갈공명. 네. 네, 현명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최초로 제갈공명의 후손이 19금 드립을 치는. 장면을 아 죄송한데 저 19금 드립 안 칠 건데 왜 자꾸 그런 말을 아까 치겠다고 선언을 하셔 제가 언제 쳐도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방송 아, 이상합니다. 저 말투만 보셔도 이제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전 대본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여기 네, 이제 별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제연아님의 별명을 한번 저희가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 별명은 제리예요. 아. 네, 그래서 리포터 생활을 거의 2013년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 왜냐면 지금 저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이 계산을. 아, 네. 왜냐면 제가 이제 3개월? 아니 이분은 수학을 못 하시면서 왜 수학을 조절을 하시는 거죠? 몇 번 있었거든요 이런. 아, 네. 어쨌든 네, 무덤을 이해합니다. 파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문과입니다. 그래도 어떤 한 분야에서 이제 10년을 하면 보통 네. 이 장인의 칭호가 붙죠. 아, 우리 리포터 장인.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현아 리포터, 재현아 네. 리포터 하다가 제리포터, 제리포터로 네. 줄여섰다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어? 제리 괜찮은데? 제리야 제리야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 그래 하고 누가 또 저보고 지 닮았다고 아. 그래가지고 네. 배모 씨가 아 선구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네. 네. 쥐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또 12지신에 들어가는 네. 아주 예, 복받은 동물이거든요. 맞아요. 네. 쥐는 좋은 동물입니다. 네.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햄스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별명 다른 거 하나 더 적었는데 그거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 안유진 씨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안유진 아, 씨요? 네. 네. 이 스튜디오에 안유진 씨가 계신가요? 제가 아이브 안유진 씨 닮았다고. 네, 아이브. 근데 안유진은 이런 친구 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이엠 나왔어요. 아, 이거. 방금 뭐 아, 이거. 어디 가려운 사람처럼 간지 가려우시면은 네, 샤워를 네.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현아님께서 네. 제 별명 얘기해달라고요. 아닌데요? 아 제가 뭐 등 떠밀려서 말씀드리자면 아. 그 모라동 이연희 네. 이연희님 네. 네. SM상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모라동에 거주를 하셨나봐요. 네. 네. 아, 지금도 모라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모라동에 이제 고령화가 진행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연화를, 이연희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 네. 근데 진짜 뭔가, 진짜 세련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네. 이미지? 다 도회적인 느낌. 세련됐다고 네. 하기에는 이미 젊으세요. 아니 실제로 젊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세련됐다라는 말이 20대한테도 쓰는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그 할머니 치고 세련됐다 뭐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볼 때 넌 귀엽다 넌 좀 세련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타입별로 쓰는 아, 말이죠. 그렇군요.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산에 토박이시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유튜브 음악 활동도 하세요? 네? 음악 활동도 하세요? 아, 대본을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아, 음악 활동? 아, 전에 아니요. 나온 분이 네. 네, 음악 활동을 했나 봐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음악에는 소질이 없으신가요? 음악은 사랑합니다. 노래를 좀 부르시는데 좀 재능이 있으시거나 뭐. 네, 재능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박혜원 씨의 네. 그런 일은 네. 이라는 노래를 정하셨어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피치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일반인이어가지고.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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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잠만 있는데 여기까지?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사실 뭐 이 정도면은 공연을 해도 돼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아, 네, 극단에 네.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어, 뮤지컬 하셨나요? 아니요. 그 옥교님과 함께, 여기 대표님과 함께 네. 그 해운대 얘기해도 되죠? 해운대 아. 개그학과에 2년 동안. 어, 저 공연도 보러 갔었는데. 그래요? 예, 예전에. 그 개그몬이라는. 아, 그거 아니었어요. 아, 그 이유인가요? 네. 네네네. 아. 네. 아, 노래 잘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어쨌든 사랑합니다. 음악을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일단은 이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기승전결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 진짜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목소리 가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어, 나 네. 뭔가 약간 전문가한테 인정받은 느낌 들어서 지금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니 뭐 잘하세요. 네. 네. 전공생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네. 사람이 다 네. 비슷하죠. 저게 다음 생에는 아이돌 하려고요. 같이. 같이 해요. 어. 응, 안유진 하고 네, 우리 아이브 하면 되겠다. 합의 보시기 바라고요. 네, 나 뭐 하지? 나 뭐 장원영이에요? 나 장원영 해도 돼요? 어, 안유진 하실래요? 어, 진짜요? 어떡해. 아, 공일 FM이 네. 사상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떡해. 나 장원영 해도 돼요? 네. 시켜주시는 아이고.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좋게 나와 진짜? 네, 장원영님 못지 않은 어, 매력을 가지고 네. 계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딸기 없어요, 딸기? 아, 딸기 먹어줘야 돼. 네, 뭐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네, 네. 어찌됐든 말이 안 되네요. 어찌됐든 네. 말을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오늘 원영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30%? 어, 30%. 네. 이유는요? 요즘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원래 뭐 100세 인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30살까지 사니까 지금 제가 30대니까 그냥 한 30%? 딱 이제 알맞게 나이에 맞춰서 네.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군요. 네. 아, 살짝 부족한가? 네,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100세 인생이라 해도 네. 실질적으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나이는 100살 정도이고 그쵸? 나머지 30은 정말 그 이뤄놓은 것들을 즐기면서 삶을 정리해 나가는 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30% 정도면 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퍼센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되게 조급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어릴 때 보면 요즘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뭐 아이돌로 성공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20살이 돼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돼 있겠지. 여기까지 성취를 해냈겠지. 이뤄냈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건 또 그들만의 인생인 그쵸. 거고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극소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체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그렇게 그것만 있죠. 보면서 살아왔으니까 네. 그래서 좀 조급하고 뭔가 내가 덜 이룬 것만 같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을 즐기는 방법을 또 잘 알려주셔가지고 어. 지금은 30%? 현명하신 어머님이시네요. 네. 그렇죠. 늦게 피는 꽃의 향기가 짙다, 진하다라는 말이 또 있죠. 네. 어떻게 그럼 현재는 아니요. 평소에 안 하던 명언을 요즘 갑자기 요즘 제가 오늘 와서 명언 두 개 들었거든요. 아 원래 이런 건 좀 제가 했는데 말이죠. 명언 네. 방송 있잖아요. 네.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었어요. 왜요? 요즘 몰래 책 보시나요? 아 무슨 책을 몰래 보냐고. 아니 공을 예쁨이라고 아, 들었는데 명언 방송. 묘하게 이제 뿌듯하면서 네. 어, 좀 기어오르네 하는 생각이 드는. 저 약간 김창욱 네. 교수님 앉아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 네. 더 많이 아, 가르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 진짜. 원래는 이상해요. 이게 방송이 제가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요. 네, 원래 좀 멍청한 이미지거든요. 아니, 뜻이 아니라 민준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똑똑해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아, 네. 오늘 제가 좀 멍청해져야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조금 사람이긴 한데 저희 네. 어머니가 민준이를 좋아하세요. 누구를요? 민준이를요. 민준이가 누구예요? 아. 자, 제가 예명이 DJ 민준. 어. 네.
우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해서 호감을 무슨 표정이죠? 가지셨는데 극혐하는 듯한 표정은 뭘까요? 약간 민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준호 같아요. 아, 그렇긴 하죠. 사실 네. 먼저 왜냐면 이름을 알아서 그래요. 제가 그 연예인 최준 씨, 개그맨 최준 씨 팬이라 가지고 네, 그 그래서 이제 민준으로 이렇게 준자 돌림. 네. 약간 닮은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한 적이 없는데. 나 최준.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네. 네. 아,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요? 그 목소리를 제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부터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칭찬을 좀 덧붙였죠. 아 근데 민준이가 좀 아는 것도 많고 좀 박학다식한 편인 것 같다. 피디님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여기 FM에 있으면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아니 실제로 오늘 보니까 좀 뿌듯해요. 좀 키우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뭔가 늘었어요. 성공 엄마나 성공했어. 네, 아 제가 말수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 했죠? 어디 있니? 네, 30%. 고장났어요? 도와줘, 도와줘. 네, 그럼 오늘 30%에서 기록해보는 연화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세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세 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세 컷. 아니 아까 잠깐 나눈 대화에서 인생의 극복 세 컷이 없으셨으니까 오늘은 인생 여섯 컷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오, 네. 역사상인데요. 네. 코너를 좀 바꿔가지고 기억에 남는 순간 여섯 가지를 떠올려보는 것도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떡하죠? 노화의 시기는 꽃이 예, 꽃이 시기가 다르듯이 네. 노화의 시기도 다르니까. 네, 그렇죠. 예, 기억력을 위해서 네. 이제 휴대폰을 좀 절제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테트리스도 가끔 하시고. 그럼요, 네. 그럼 지뢰찾기도 하고. 지뢰찾기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기억력. 기억력 좋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명상.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닌텐도 DS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걸 좀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이 간단한 게임 있잖아요. 네. 뭐 테트리스도 그렇고 뿌요뿌요 뭐 이런 간단한 게임. 그 뭐지? 퍼즐 뭐죠? 게임. 그 왜 그 색깔 색깔이 똑같은 게 세 개 모이면 사라지고 이런 느낌의. 테트리스 같은 건데 이제 그 돌멩이 두 개가 색깔이 같은 게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세 개가 이어지면 팡 네. 터지는 알아요? 네. 네. 이런 거였고 네, 이런 거였거든요. 분홍 색깔. 테트리스 아닌가요? 뿌요뿌요. 조금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근데 뭐 비슷한 계열의 게임이죠. 네. 근데 요즘은 루미큐브. 루미큐브도 좋고요. 근데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뭐 수도쿠도 좋고요. 네. 퀴즈 풀기. 그리고 저는 뭐 예전에 한창 뇌에 관심 많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수학 문제를 하루에 30개씩 풀기도 했어요. 저 수학에 정석 풀어요. 와, 정석은 지금이요? 너무 빡세고요. 아, 왜냐하면 대박. 답이 있으니까. 아 너무 진지했나? 아니요. 괜찮아요. 전 그러실 수도 있는데 감동받았는데. 네, 수학의 정석을 풀면서 어제 일을 기억 못하면 뇌가 결국에는 지친다는 뜻이니까 뇌는 휴식이 필요해요. 숫자에 잠식 당할 수 있어요.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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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가벼운 맞아요. 치매 예방 수준의 네. 그런 걸 하시면 고스톱이나 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네. 태블릿으로 두더지 게임을 네. 해가지고 이제 뿅뿅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실제로 효과가 된답니다. 뇌를 조금씩 이제 말랑말랑하게 그렇죠. 해주는 근데 조금 더 가면 이제 체스 아, 체스가 이제 두뇌 훈련에 바둑.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바둑이나 건강해질게요. 네. 걱정하지 말아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은 더 걱정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장면. 두둥. 떠올랐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네. 제가 응애응애 했을 때. 네. 그게 기억이 난다고요? 네. 웃기고 있으시네요. 오늘 와. 성공하셨어요. 오늘 웃기고 싶다 그러셨는데 웃기고 계세요. 진짜 이렇게 원초적으로 가신 분 전 처음 봤어요. 한 살 때는 어떻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응애응애 네. 하고 저희 아버지가 제 탯줄을 잘라주셨을 때 그때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럼 그때 가위 손잡이 색깔이 뭐였죠? 근데 그게 의료용 가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가이. 어, 이분 큰일 날 뿐이네. 세가이. 오른손으로 잘라주셨나요? 왼손으로 잘라주셨나요? 제 생각에 오른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베스트는 아닌데 제가 7살 때 네.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세요, 드세요. 7살 때 지금 근데 진짜 준비용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본다면 7살 때 제가 편도선 수술을 했었어요. 편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가 밥을 못 넘기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7살에 이제 수술을 받으니까 얼마나 제가 무섭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의젓하게 수술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막 수술실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써놓은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편지 뒤에 엄마가 답장을 써놓은 편지를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상황을 얘기해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봤을 때 그때 되게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그런 무언가 아 진짜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시고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그래서 그때도 지금 생각했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나고 뭐 당연히 제가 방송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방송국에 붙었을 때 네, 처음 방송을 하게 됐을 때 네, 그때 그럴 때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KBS 다닐 때 희망충전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코너를 맡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 도네이션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걸 편집해서 보내면 방송이 나가면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전화를 걸면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돈이 가는 건데 전국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 리포터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꼭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꼭 안 가도 되는 건데 저희 부산 리포터가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리포터가 가서 이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 KBS 다닐 때는 거의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런 것까지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안 가면 다른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도움 못 받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꾸역꾸역 가서 인터뷰하고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그 부모님이 직접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 방송이 나간 덕분에 저희 후원금 얼마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럴 때 되게 아 내가 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이제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뿌듯하셨겠네요. 직업적으로. 네네네. 네. 아, 그럼 직업 만족도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저는 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순간이 진짜 뭔가 짜릿짜릿한데 사회 보러 갔을 때 현장에서 사회 볼 때 네. 진짜 막 100명 뭐 몇천 명 앞에서 사회 볼 때 그때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맹세를 하고 약간 박수를 국민 치고 의뢰. 국민 의뢰 네, 국민에 대한 뭐 맹세를 하면은 이게 국기에 대한 맹세 저기 빨간 동네라서 국기에 대한 네.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의뢰 뭔가 네. 제가 권력욕이 있나 봐요. 네, 뭔가 제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 네. 막 짜릿짜릿해요 아주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나만 느끼는 건가? 저는 맹세하면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요? 오늘 별명 하나 더 지어드려요. 제틀러로 제틀러 괜찮아. 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시장님이 계시든 어느 분이 계시든 제 말에 따르잖아요. 네. 그렇죠.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진행을 네, 시장님 하니까. 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시장님 나와야 돼. 그 방송 무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아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제틀러를 수락하신 게 네. 지금이라도 빨리 해명을. 저는 대량 학살은 하지 않습니다. 매력으로 학살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대량 네. 구매는 하셔도.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네. 근데 그 뭔가 찌릿찌릿한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 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영어 방송도 부산 영어 방송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그 방송국에 가면. 그 주파수가 이렇게 하고 막 기계가 막 불빛이 다다다다다
타닥타닥 올라오고 그 생방송 불빛이 들어와 있고 약간 그런 그 방송국만의 그 묘한 기운 뭔가 라이브틱한 그 네. 절정이 오네요. 네. 네. 오네요. 불 딱 네. 들어오면 그때 가슴을 느껴요. 응? 방송 가슴. 아. 네. 그때 뭔가 되게 아, 나 되게 지금 아. 뭔가, 살아 있구나. 어. 아, 지금 온라이브 하구나. 네. 그럼 아, 지금 뭔가 아, 그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실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좋은 표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약간 카타르시스랑 좀 달라요. 아니야, 아니야. 방송 가슴이라고 해주죠. 네. 이분은 이제 아니야, 쾌락이 아니라니까요. 성감대가 저기 방송국에 있으세요. 아니, 쾌락을 넘어서 무언가라고요. 커피 한잔 마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감정이라고 무슨 느낌인 줄 알 것 같아요. 세포가 하나가 탁탁탁탁탁탁탁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내 모세혈관 하나가 막 살아있는 느낌. 어, 막 살아있고 숨쉬는 느낌? 아, 그런 느낌요. 빨리 수습해봐요. 아,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나 봐요. 네. 아직 네, 모세혈관이 안 느껴져 막혀 있어요? 세포들이 네, 막혀 움직이고 있구나. 싶어도 좀 껴 있어가지고. 아, 혈액순환이 네. 네. 안 되는구나. 두 분 다 이제 또 슬림하시니까. 네. 네. 아,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너무 좋다. 제 동치에서 세포가 떨리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행복의 순간들? 직업을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적성에 맞게. 맞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업이 되니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음악을 취미로 삼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짜 미친 듯이 했었는데 이게 업이 되고 나서 이제 음악이 싫어졌거든요. 힘들어졌어요. 싫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쳤어요. 저 이걸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되겠죠?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면은 뭐 이 음악이 어떻고 저렇고를 떠나서 그냥 그 느낌 영감 네.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는 노래라도 내가 들었을 때 내 사연과 맞닿아 있으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음악의 송폼이 뭔지 뭐 이 가수가 노래를 어떤 형식으로 부르는지 이런 게 이제 떠올라 버리니까 코드가 모를 때가 훨씬 좋았어요. 네. 좋아하는 일은 네. 좋아하는 일로 놔둬야 된다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취미를 여러 개 잃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신다는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럭키걸. 보통은 그렇거든요. 보통은 직업이 되면은 지치게 마련인데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해서 그렇지 저도 힘든 순간이 있겠죠. 그쵸? 응, 저도 사람인데. 그럼 그쵸? 그거를 극복 세컷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여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녹여줘요. 그래.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 아,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왜냐면 제가 늘 이걸 물어보는 직업이었는데 네, 아, 늘 그거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100% 공감 가요. 네, 늘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당하게 되니까 당한다. 네. 저도 이제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해요. 네, 당하게 되니까 아 이게 이 기분이네요. 저는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요? 네. 네.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네. 언제 누가 이렇게 뭐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네. 그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닌 이상은 네, 저에 대해서 그렇죠. 별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저희도 사실 뭐 네. 해야 되니까 억지로 궁금한 그렇죠.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있죠. 네. 또 거짓말하지 마요. 새로운 인연이고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어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성취감만으로 굴러가는 방송이니까 누구든 오시면 궁금하죠. 이제 연화님과 함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의 조언 코너에서는요. 조언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오라클 카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카드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타로 카드를 봤어요. 봤는데 네. 5월에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 아. 사랑? 네, 사랑. 대박. 5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있었다면. 네네네, 정말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인연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게 했는데 오늘 녹화일이 며칠이죠? 5월 며칠이죠? 20일 날이잖아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10일이 남았거든요. 11일이 남았는데 과연 새로운 나의 러버? 네. 이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아 벌써요? 아 뽑는 네. 건 안 나와요? 알았어요. 네.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 카드로 일단은 5월에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unlikely.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 썩 내키진 않지만 생기긴 생겨요. 오. 네. 그런데 그게 막 확 뭐 이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한번 만나볼까? 하는 정도? 우선 있긴 있군요. 네, 있긴 있는데 없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내 마음속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unlikely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빨리 와요. 어디 있어요? 전 라이클리 아닌가. 다가와요. 굉장히 라이클리. 그래서 오픈 마인드야. 그렇다면은 언제가 적당한 시기인가에 대한 질문을 또 뽑아봤는데요. 네. Not the right time.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5월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5월에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연화님의 인생에서 봤을 때 연애에 대한 데이터가 좀 적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다? 이 연애 경험이 많으실 수는 있지만 이 연애가 정말 이 연애라는 것의 참맛을 알려줄 만한 뭐 그런 인연이 있었나 한번 돌이켜본다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뭔가 그런 분들은 보통 연애가 인생에서 1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뭔가 자기가 혼자 살아도 그렇게 막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에 대한 카드를 뽑았는데요. 과거에는 It's up to you가 나왔어요. 역시나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인데 원래부터 독립적인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자에 매달릴 일도 없었고 맞아. 진짜 막 바지가랑이 잡고 가지마 뭐 이런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쉬울 맞아요. 게 없는. 네, 근데 사실 연애라는 게 바지가랑이 잡고 그렇게 해봐야 뭔가 맞아요. 이 데이터가 쌓이는 데는 더 도움이 돼요. 지지고 볶고 하는 연애 아시죠? 정말 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보면 진짜 쓸데없는 시간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연애 데이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돼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한 연린이가 아닌가. 연린이. 네. 아, 저 지지고 보고 싸워본 적 있는데요. 해봤어요. 해봤을지 몰라도.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맞아요. 근데 네. 맞는 게 뭐냐면 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 이것 때문에 내 일을 못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자극제가 돼서 뭐 이제 연애에 대한 공부를 해본다거나 저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해본다거나 그 정도로까지 가본 적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끝장 보진 않았다. 왜냐면 그러려면 나를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한번 부서지는 경험도 있어 네. 보면 또 좋죠. 그렇죠. 부서져 보셨어요? 부서지고 흩어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살이 많이 빠졌나 봐요. 헬쑥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근데 그 보통 분들이 이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 사람들을 또 많이 보기도 했지만 보통은 연애라는 것을 떠올릴 때 정말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않지만 얻고 싶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노력하지는 않는데 잘하고 싶어해요. 그럼 왜 그럴까?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맞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쉬운 항목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동물이었잖아요. 이 연애는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능에 있는 걸만 활용하고 연애를 진지하게 좀 뭐 이걸 잘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험 공부하듯이 연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쉽게 그 싸우고 다투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들 연애 전문가가 됐다면 조금 더 세상은 좀 덜 갈라지고 덜 싸우고 덜 헐뜯고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지금 연인들이 좀 더 좀 쉽게 싸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끼리 만나면 또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연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이 고수랑 하수도 아니, 좀 만나서 너무 재미없을 제가 거예요. 얘기하는 거는 스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좀 배워가고 맞아요. 그런 걸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알려주는 게 너무 많기는 한데 네. 알고 만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뭔가 알고 만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단 제 생각이고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애에 대한 데이터는 좀 적은데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다는 좀 모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말씀대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연애를 잘하는 걸 기대를 안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해가는 것을 만족하면 돼요. 저 어느 카메라 네. 보고 얘기하면 돼요? 저는 연애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냥 저랑 함께 하고 싶다면 그냥 저 쉬워요.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돼요. 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같이 먹어주고 같이 제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만 해주면 되니까 빨리 나타나요. 네. 나타나 주십시오. 여기는 또 홍보가 가능한 공간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재연아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열린 연애, 열린 네, 연애주의자. 네. 네. 어렵지 아니, 뭐 저런 자세라면 언제든지 좋은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픈마인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the situation will improve. 좀 뭔가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가네. 오, 좋다 좋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다. 네. 지금까지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면, 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또 미래에는 또 helpful people,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걸 연애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뭔가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자극제가 되어주거나 동기부여가 되어줄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랑 사귀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요? 제가 도움을 준다잖아요. 아인양은 제가 알기로 남자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저도 남자 네. 좋아하긴 해요.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아, 저도요, 저도요. 네. 아니, 그런데. 그쵸. 아니. 고장이 잠깐 났습니다. 아, 도움을 준다니까. 건강한 네.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뭐 카드의 전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도움을 주는 분과 결혼이나 뭐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조금 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운명의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정도로. 그러면 네. 6월 이후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나요? 5월에 나타나는 분이 운명의 상대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반복하다가 또 새로운 만났다 헤어지면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되거든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일지라도 새로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네. 저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이분 점쟁이 아니시죠? 점쟁이는 아니고요. 네, 뭐 인문학을 사랑하는 회사예요. 회사입니다. 네. 인문학을 네. 사랑합니다. 네. DJ 민준. 업자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복채를 받긴 했어요. 네. 그러네요. 복채가 네. 있네요. 천 원밖에 안 받아가지고. 내림을 네. 받으신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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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니죠.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시면서 네. 좋은 인연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지금 저 포함해서 저 말고 세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제 결혼식 때 오실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은 달아오르네요. 네. 네. 오, 정말 핫한 게스트님입니다. 네. 연애에 대한 조언을 좀 들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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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로 달려볼 건데요. 근데 저번에 되게 진지한 얘기하러 나왔거든요. 아까 충분히 진지했습니다. 네. 명품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근데 어차피 편집하실 거잖아요. 편집을 했더라도 액기스는 나가기 때문에. 네. 진지한 네. 거 해주세요. 네. 진지한 건 남겨놓겠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마지막 코너는 우리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코너는 지나갔고요. 네, 네 그 조언. 정신 차리시고요. 네, 천사의 조언은 방금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은 네. 항상 서로를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니 어머니 마이니 한약 하나 지어주세요. 애가 요즘 고장이 자주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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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네. 어떤 시간이죠? 칭찬 마켓은? 칭찬 마켓은요. 저희가 세 명이 서로를 칭찬해주는 시간이에요. 따뜻한 네. 시간이죠. 우선 연하님께서 저희를 각각 칭찬해주시면 저희도 연하님을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민준님 먼저 해보면 그래서 사람을 좀 푸근한 매력? 푸근한 매력? 진짜 어떤 그러니까 상견례 프리패스상 뭔가 이제 내 딸내미의 남편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 그냥 딱 보면 그냥 아 그래 아유 우리 딸 그래 목요 살리고 그래 한번 잘 살아봐 약간 이렇게 하는 약간 푸근한 아 믿음직하고 약간 좀 푸근미 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립이나 이런 것도 아는 게 많아야 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아는 게 많구나 깊게 아는지 얕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넓게는 알고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깊은 얘기를 안 나눠봐가지고 그래서 아는 게 정말 많은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얼굴은 처음 뵙지만 이름을 계속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생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님, 아이님 일단 딱 봐도 느끼시는 거죠. 상큼하잖아요. 네. 제 소실적에 보는 느낌? 아니 표정을 좀 웃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시나요? 공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공감 100%입니다. 네, 너무 상큼하고 상큼 상큼하고 그리고 뭔가 아까 그런 게 너무 좋았었어요. 뭔가
배우려는 마음이 뭔가 느껴지는. 근데 사실 그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분명 방송 말고 스스로가 또 전문가인 분야가 있을 거고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아까 1년 안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려고 하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는 것도 너무 이쁘고. 제가 연하님을 봤을 때부터 매우 매우 밝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밝으신 분인 것 같고 눈이 너무 이쁘신데 진짜 눈으로 자주 웃으셔가지고 계속 눈웃음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좀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고 되게 좀 비주얼적으로 화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이렇게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밝으시니까 계속 신분을 항상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차례인데요. 연화님 뭐 저도 약간 공작새 같은 화려함을 느끼긴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뭔가 그 지금 공일 FM의 게스트 중에는 시상식에 오신 분 같은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 네. 머리도 이렇게 쫙 한쪽으로 그렇죠. 넘기셔가지고 그래서 좀 뭐 시도하기 과감한 의상도 잘 소화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뭔가 그 삶을 되게 만족도 높게 사시는 분 같다. 그래서 극복 새 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뭔가 그 우리가 요즘 삶이 행복하려면 만족만 해도 성공한 삶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가 그 행복의 척도를 판가름한다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좋은 성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칭찬할 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그런 만약에 이런 분이 직장 상사로 있다면 히스테리도 안 부릴 것 같고 뭔가 좀 그 상사의 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기대도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일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밑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저희 회사에? 아니요. 네. 저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냥 뭐 혼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살아남는 걸로. 네, 각자 네. 생각하는 걸로. 그래도 제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예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저도 히스테리 부리거든요. 네. 잘할게, 혜미야. 나 잘할게. 저 월요일에 새로운 직원이 또 들어오시는데 잘할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오늘 연아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벌써 1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아, 지금 방송 안에서 또 방송을 찍고 계셔가지고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을 해봤는데 네. 약간의 그 산만함에 긴장감이 더해져가지고 재밌었던 네. 것 같습니다. 쫄깃쫄깃했습니다. 월소스 시대니까.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